이 비디오에서는 아마존 포인트 프로그램의 개요와 장점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프로페셔널 계정 셀러라면 누구나 아마존 포인트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아마존 포인트 프로그램의 개요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마존 포인트는 그 대상 상품을 구매할 때마다 적립되며 아마존에서 쇼핑할 때 1포인트당 1엔으로 1포인트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재팬 메인 페이지의 검색 박스 아래에 있는 아마존 포인트 링크에서 포인트 잔고와 포인트 대상 상품 이벤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상품 수와 포인트를 제공하는 셀러 수의 추입니다. 상품 수와 셀러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포인트를 사용하는 구매자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존 포인트를 사용하는 구매자의 혜택은 주로 세 가지입니다. 먼저 포인트를 이용해 구매한 주문에서도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1000포인트를 사용해 판매 가격 1000엔에 50포인트를 제공하는 상품을 구매해도 50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효기간은 아마존을 마지막으로 이용한 시점으로부터 1년간입니다. 아마존에서 정기적으로 구매하시는 경우 포인트는 그 기간 내에 계속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잔고와 적립 현황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잔고와 적립 현황에 대한 알림 메일이 매달 전송되므로 포인트가 어느 정도 적립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그인하면 컴퓨터와 모바일의 메인 페이지에 항상 잔고가 표시됩니다. 아마존 포인트의 설정부터 결제까지의 과정입니다. 아마존 포인트를 도입할 상품을 선택해 포인트를 설정합니다. 상품 주문 후에 배송 알림을 전송하게 되면 포인트 부여가 완료됩니다. 결제 시에는 포인트 수를 공제한 상품 가격에만 판매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다만, 구매할 때 획득한 아마존 포인트를 셀러로서 판매할 때 사용할 수는 없으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셀러가 아마존 포인트를 활용할 때의 장점을 세 가지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는 상품 상세 페이지로 구매자를 유도하는 데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검색 결과 필터링에 Item Eligible for Amazon 포인트, 포인트 적용 상품이 있어 바이박스를 획득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포인트를 도입한 상품은 이 필터링 대상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 장점은 노출 기회의 확대입니다. 아마존 포인트 내의 시즌 이벤트와 기획전, 이메일 DM에 포함되어 노출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구매 전환율의 향상입니다. 예를 들어 가격 인하가 어려운 상품이라도 포인트를 이용해 매력적인 혜택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를 선호하는 구매자에게 상품 상세 페이지와 셀러 리스트 페이지에서 어필할 수 있어 구매율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15년 4월 20일부터 5월 3일까지 아마존 포인트를 활용한 셀러의 데이터에서 아마존 포인트를 도입한 이후 구매 전환율이 약 10% 증가했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분석에서 포인트 도입 여부를 기준으로 상품의 구매 전환율을 비교한 결과 포인트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의 구매 전환율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구매 전환율에 비해 FBA 이용의 경우는 12%, 셀러 직접 배송의 경우는 9%, 평균 11%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수치적으로도 구매율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매출 확대를 위해 아마존 포인트를 잘 활용해 봅시다.